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외로 우리나라가 원조라는 음식 10가지!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첫 번째, 소세지 빵. 이 소세지 빵을 지역별로 뭐 낙엽빵, 피자빵 이렇게 불리는데 이 빵이 당연히 외국에서 온 빵 같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코리안 소세지 브레드라고 부른다고 해요. 두 번째, 감자 핫도그. 1997년 전으로 크게 유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국의 길거리 음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죠. 세 번째, 콘치즈. 해외 서구권에서 주 재료로 쓰이는 뭐 옥수수, 치즈, 마요네즈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 음식이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콘치즈 또한 한국에서 탄생한 요리라고 합니다. 이게 맛도 있고 레시피도 간단해서 오히려 해외 요리 사이트에 소개가 된다고 해요. 네 번째, 허니 버터 브레드. 카페 가면 디저트 메뉴로 많은 분들이 먹기도 하고 인기가 많은 허니버터 브레드잖아요. 2004년 커피 그로나루 김은희 대표님께서 직접 개발을 하신 빵이래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먹은 음식 중에 인상 깊었던 음식으로 손에 꼽는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명란젓. 이 명란젓은 일본 음식이라는 어떠한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1800년대 책에도 소개된 우리 한국 요리라고 합니다. 일제감정기 때 부산에서 태어난 일본인이 1949년에 책으로 처음 일본에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회오리 감자. 일단 비주얼이나 어떤 맛이나 이런 게 뭔가 외국에서 탄생한 요리 같지만 이것 또한 한국에서 개발해낸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회오리 감자는 일본, 뭐 중국, 유럽, 필리핀 등에서도 인기가 아주 많다고 하네요. 일곱 번째, 짜장면. 이 짜장면은 중국의 짜장면 때문인지는 몰라도 중국 음식이라는 그 이미지가 강해요. 근데 정작 중국 등 이 해외에서는 짜장면을 한식으로 이미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짜장면이 중화 요리로부터 파생된 고유 한식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커피 믹스. 이 커피 믹스는 1976년 동서식품이 개발을 했고요. 이 이후에 해외에서 비슷한 이 믹스를 개발을 했지만 한국의 맛을 못 따라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한국의 커피 믹스가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양념 치킨. 뭐 다들 아시다시피 치킨의 원조는 물론 미국입니다. 하지만 이 매콤달콤 양념을 버무린 양념치킨은 우리나라 거라고 합니다. 멕시칸 치킨의 창립자인 윤종기 씨가 개발한 퓨전 한식이고요. 이분은 치킨 무를 개발한 위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열 번째, 부대찌개. 이 부대찌개는 군부대찌개라는 뜻으로 6.25 전쟁 직후에 탄생한 한국의 국물 요리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의정부에 주둔하던 그 미군 부대에서 쓰고 남은 햄이나 소세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국물 요리라고 해요. 그게 이제 지금 부대찌개인데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의 성을 따라서 존슨이잖아요. 그래서 존슨 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의외로 한국이 원조인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몰랐던 음식도 있고 알고 있었던 음식들도 있는데 이 중에 저는 양념치킨을 만들어주신, 탄생해주신, 빚어주신 윤종계 할아버님한테 가서 정말 절하고 싶을 정도로 치킨을 사랑하거든요. 세상 감사하네요. 며칠 전에 유퀴즈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감명 깊게 봤어요. 그 양념치킨과 더불어 짜장면 또한 저는 한국이 맞아요. 개발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의외로 한국이 원조인 음식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더욱 신선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